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칭 영어 김재훈입니다. 영어 공부하기 굉장히 힘드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합격생하고 함께 여러분들의 공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영어를 잘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예솔입니다. 2019년 3월에 수험 생활을 시작하였고, 올해 2020년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행정 직렬에 합격하였습니다. 이 학생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성적이 되게 좋다는 거. 그러니까 올해 전체 그 100문제 중에서 3개 틀렸고 경남 교육청 전체 차석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일단 점수가 좀 좋은 학생들의 공부 방법이 여러 가지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으니까 하나씩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 네. 응하신 이유가 일단 먼저. 제 인터뷰가 다른 예비 공직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과목 중에서는 좀 본인이 좀 좋아했던 과목은 어떤 게? 아, 저는 일단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영어입니다. 어허.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영어를 좋아했습니다. 시험장에서 영어를 직접 쳐봤을 때 체감 난이도가 이제 우리 동영도 많이 했었으니까 그때랑 실제 칠 때랑 난이도하고 어떤 느낌이 어땠는지 설명을 학생들 좀 부탁드릴게요. 김재훈 교수님의 동형 모의고사 수업을 들으면서 항상 교수님께서 이 시험은 어떻게 난이도가 최악으로 올라갈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최악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어려운 문제들을 위주로 동형 모의고사 시간에 문제를 내주셨습니다. 실전처럼 어려운 문제들로 준비를 하다 보니 막상 실제 시험장에서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어렵게만 하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어렵지. 이게 자칫하면 큰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쉬운 것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킬러 문제 킬링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워낙 그쪽으로 악명이 높아서 약간 요즘 많이 찾겠 요즘 이거 학생들 말만 들어 예전보다는 순한 맛이 됐더라고요. 정말요? 아 이거 왜냐하면 동영 때 해야 되니까 그거는 맞죠, 맞죠. 일단은 쉽게 좀 힘들게 하고 해야죠. 그럼. 학생들한테 공부하는 학생 추천할 수 있는 그 영어 공부 방법? 저 같은 경우에 추천드릴 만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한 지문이라도 좋으니 독해 문제에 있는 모든 지문을 하나하나 끊어서 읽어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확하게 한 문장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씩을 주어, 정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느낌으로 크게 크게 잘라서 구분해서 해석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시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나아가다 보면 문법 문제에서도 이 방법이 크게 도움이 되실 것이고 또 어려운 독해 문제를 만나셔도 여기 이 동사를 보고 바로 해석을 할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느낌이 오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학생들이 또 많이 묻는 질문인데 틀린 거, 특히나 독해 같은 거 있지. 오답 네. 같은 것 자기가 틀렸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문법 문제에서 오답이 났다고 하면은 그 문법 포인트가 김재훈 교수님의 기본서에 파트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또그 틀린 포인트 부분에 관련된 문법 문제들을 위주로 해서 다시 알 때까지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지문에 있는 문장을 하나하나 끊어서 다시 해석을 해보고 제가 어느 부분에서 놓치고 방향을 틀렸는지 그걸 맞춰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진짜 좋은 말인데 첨언을 하면 학생들이 독해 같은 거는 답지만 보고 흘리는 경우가 있잖아. 본인이 해봐서 알겠지만 답지만 보고 있는 것보다 일단 써서 끊어보면 훨씬 나은 거지, 그죠? 그럼요. 네, 그걸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할 때는 뭐 시간에 효율이 없다든가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 그게 맞는 겁니다. 일단 정확하게 한 문장부터 해석하는 거. 진짜 동생님 시킨 거야 이게 진짜로? 그게 내좀 시킨 거야? 시키고 아 이거 나도 민망해서 진짜 왜 김지원 선생인가? 김지원 선생인가? 난 귀 막고 있을 테니까.
일단 김재훈 선생님은 이제 매년 흘러가는 공무원 시험의 이런 뭐 방향이라던가 뭐그 연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흐름도 잡아주시고 하셔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연도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방향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시사상식이라던가 또 어려운 주제 독해 문제 이런 것도 매번 내주셔서 이제 항상 실전처럼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연습이 많이 되었고 또 이제 한 번씩 제가 뭐 모르는 문제나 또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한 번씩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은 항상 이제 따뜻하고 막 위로의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수험생활 동안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이제 민망하구나 이런 하니까. 시험실에 왔을 때 우리 수업했을 때 도움이 돼. 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막 강조하는 게 있었잖아. 강조해서 본인이 가서 그 제일 기억이 났던 거, 아니면 수업할 때 진짜 풀때 이게 제일 도움이 됐던 거. 방금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서 이렇게 아, 했던 이게 습관, 이게 습관, 습관. 바로 이 예, 습관. 이건데요. 그러니까 항상 수업 시간 때 이제 문법 설명해 주시면서 막왜 못하냐 하면서 이제 말씀을 꼭 해주셨던 게 매번 노래 가사처럼 이렇게 안무처럼 이렇게 하시면서 이 원본입니다, 이 원본. 동사라고 원본. 이렇게 동사인데 왜못 찾냐 동사만 찾으면 문장을 다볼수 있다 이렇게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시험장까지 가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해주셨던 게 기억이 많이 나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는 그 말이 떠오르면서 조금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그 덕분인지 문법 문제에서 실수는 없었습니다. 이거? 그렇죠. 이거? 요즘 안 했는데 다시 해야 되겠다. 아, 이거 되게 좋아요. 괜찮지? 안 했는데. 아. 지금도 아마 보는 제일 많이 보는 학생이 영어 때문에 볼 거니까 제일 맞죠.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공무원 시험은 영어로 좌우된다라는 말을 이제 수험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영어가 되게 이 시험에서 중요한 과목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일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내가 문제를 하나 두개 틀리고 또막 어렵고 암기도 잘안 된다고 하지만 결국 나는 할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은 결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정말 장담합니다. 모든 예비 공직자분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고 다음에 공직에서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기 동영상 팀에서 보낸 겁니다. 김재훈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아우, 야, 진짜 그렇다. 이건 진짜 등 돌리고 있어야 되겠다. 내가 편하게, 그러니까 이거 나도 진짜 얼굴이 다 벌게진다. 저도요. 이거를 시킨다니 진짜. 일단 모르는 척하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쳐있을 저희들 생각하셔서 중간중간에 뭐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뭐 인생 이야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수험생활 하면서 선생님과 즐겁게 이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아니 아닌 밖에서 이제 선생님을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항상 선생님께 자랑스러운 제자로 남고 싶습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민망하다, 이거는 진짜. 일단, 이제 다행히 여기까지가 합격생과 인터뷰였습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발령받으면, 네. 현직 생활이 또 어떤지도 학생들하고 또 한번 얘기를 해서 다양하게 이제 한번 했으면, 그때는 내가 부탁해서, 네. 아까 뭐야, 왜 김지훈인가 이런 질문 다뺄 테니까, 빼고 할 테니까, 하고 건강 잘 챙기고, 꼭 네. 가서 근무 잘하도록. 네. 감사합니다. 다시 축하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합격생 보니까 부럽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또 아쉽겠죠? 다른 것도 준비해서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구독, 좋아요, 안녕. 진짜 한번더 시켜라, 정말.